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모두의 입양이라는 책을 쓴 이설아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입양한 입양 부모이면서 입양 가정의 삶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책 제목이 이제 모두의 입양이라는 네. 책이잖아요. 이 입양에 대한 책을 어떻게 쓰실 생각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제가 네. 입양에 관련된 책을 이미 두 권은 썼는데요. 어, 네. 예, 그 내용들은 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입양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이야기를 주로 담았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그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난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네. 입양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변해야 되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선 더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균형 있게 네. 전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모두의 이야기가 포함된, 네, 모두의 입양을 쓰게 됐습니다. 또 실제 이제 입양도 하셨고, 네. 입양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그 입양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몸으로 부딪힌 게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 우리나라 그 입양 문화라든지, 네. 문제의식,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작가님도 처음에 저 입양가족이라고 했을 때 네. 딱 드는 생각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들그네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봤던 네 네, 연예인들처럼 네 아, 대단하다. 그쵸 어떻게 입양을 했지? 예예 그것도 세 명이나 했네? 그쵸 이런 예 생각 하시잖아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또네 한편으로는 좀 편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치 입양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그동안은 계속 비춰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흔한 일은 또 아니기도 하고, 네 물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게네 쉬운 일은 그쵸 아니지만, 입양 부모님들이 꼭 대단하고 훌륭해서 입양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범한 분들인데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면서 입양으로 나는 자녀를 얻고 싶다라는 그 결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하다 보시면 나중에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못하게 되죠. 우린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모든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 저분들도 힘들 수 있고 하다가 정말 엄마의 자리에서 지칠 수 있고 입양한 자녀이지만 너무 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오히려 함께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작가님 일단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듣고 네. 싶은데, 어떻게 일단 입양 아이가 3명인 거죠? 어떻게 입양을 처음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지금 한 15년 됐죠. 15년 네. 전에 저는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네.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아기 때부터 떨어져서 할머니랑 지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설아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이 그냥 안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네. 다가오고 아이는 정말 그 엄마의 냄새를 나한테서 맡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 내가 낳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거지? 그때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침 남편하고 이제 아이를 가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네. 입양 이야기를 먼저 꺼냈더니 처음엔 좀 놀랬지만 네. 남편도 어렵지 않게 수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입양했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형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 네. 예, 근데 이렇게 터울을 좀 바꿔서 위에 누나를 2살 네. 차이 나는 누나를 5살짜리를 입양을 했고요. 아, 그 네. 위를 입양하신 네, 그게 거예요? 오, 사실 아이한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신생아를 또 입양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입양의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좀 엄마가 돼주고 싶다는 좀 네. 오지랖에 네, 그런 결정을 해서 남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매를 잘 키우다가 또 이제 새로운 기회에 막내를 네, 입양하게 돼서 3남매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의 아이를 네. 입양하셨을 때그 아이는 잘 받아들였나요? 서로 힘들었죠. 네, 이렇게 나이가 좀 있고 자아가 네. 형성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뭐 큰아이 입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네. 연장아 입양이라고 네. 불렀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형성돼 있고 네. 그 이전에 경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보육원에서 지내거나 위탁 가정에서 지낼 때 돌봐주시던 분들이 계속 바뀔 수 네, 그쵸, 있거든요. 예. 그럼 아이는 누구와도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람을 믿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네. 채로
입양 가정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음에는 아이로부터 뭔가 거절당하는 느낌, 네.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느낌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가 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네. 내 품에 오지 않고 네. 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괴로움이 컸고요. 네.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그렇죠, 날 낯선 그렇죠. 집에 와서 네. 적응을 하려니. 그래서 한 네. 3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큰아이 입양은 그 입양 그 가족들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돼요? 요즘에는 한 30% 정도 늘었어요. 많이 있네요. 네, 예전에는 네. 더 적었는데 네. 요즘에는 신생아 입양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률도 낮아졌고 그쵸. 또 미혼모들이 양육을 하기도 해서 이제는 신생아들이 입양되는 퍼센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이 네. 입양을 더 많이 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죠. 아,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은 그럼 이제 그 큰아이와 큰아이 입양까지 했을 때 그 네. 아이들이 엄마로 이제 진짜 받아들였다는 네. 그 감정을 언제 느끼셨어요? 큰아이, 그러니까 지금 첫째 딸이죠. 네. 5살 때 입양한 그 딸이 네. 3년간 저랑 막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얘가 네. 어떤 책을 보다가 네. 낳아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낳아준 분은 계시는데 네.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고 네. 5년이 지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이렇게만 네. 이해를 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아픈 걸 알게 된 네. 거죠. 나를 낳아준 분이 나를 거절했다는 거 네. 그리고 5년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 네. 그게 아이한테 다가오니까 네. 너무 아픈지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온 날이 있어요. 네. 그때 그 아이의 슬픔을 이제 제가 그대로 공감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네. 아 지구상에서 이 아이를 지금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엄마구나를 정말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입양에도 좀 이제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신생아 입양, 큰아이 입양, 개방 입양. 네. 이제 큰아이 입양은 이제 네. 나이가 이제 많은 그쵸. 걸 입양하는 거고. 네, 네. 신생아 입양은 말 그대로 어린. 그쵸, 네. 맞아요. 그 개방 입양은 뭔가요? 개방 입양은 저희 막내 아들을 이 방식으로 입양을 네. 했는데요. 네. 아이를 낳아준 생부모 혹은 출생 가족 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네. 갖거나 네. 아이를 위해서 서로 개방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막내를 입양할 때 그 서류를 보니까 막내 네. 생모가 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노력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 혼자 키우려고. 네. 근데 결국은 현실 앞에서 네. 이제 포기하기로 한 거죠. 네. 그걸 읽으니까 이 아이를 어느 집에 입양 보내든 반드시 부모하고 생모가 좀 연결되면 좋겠다. 네, 네. 아이가 생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가족을 찾기가 좀 어려웠죠. 네. 제가 일하면서 만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부부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측에 얘기를 해서 우리는 생부모랑 생모랑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흔쾌히 해주셔서 네.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날 생모를 같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그 역사가 되는 실체를 그쵸. 만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누굴 닮았는지 네. 또 아이는 어떻게 임신돼서 예, 뱃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네. 또 아이의 아빠는 어떤 분인지 그들이 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이 갓난 아기에 대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훨씬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 멋대로 그냥 잘 키우면 되지가 아니라 네. 아, 이 아이는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달라고 이 아이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아니까 아이를 대하는 제 마음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연결돼서 입양을 하는 걸 개방 입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방 입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이의 친부모를 네. 이제 그 연결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걸 네, 말하는 네. 건가요? 그래서 뭐 중간에 물론 어떤 네. 사정에 의해서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입양하는 당시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네. 네,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 끊어졌으면 이제 인연이 끝났으니까 네. 뭐 내가 잘 키우면 되는 건데 뭐 상황이라는 게 또 변해가지고 그 이제 친부모가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처음에 네. 뭐 파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다시 얘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물론 마음은 혹시 그렇게 들 수도 있죠, 사람이. 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가족이에요. 입양 가족은 네. 예, 요즘에는 특히나 법원에 가정 법원에서 허가를 해야만 입양이 성립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가정이기 때문에 네. 생모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이고 네. 네. 단지 아이가 커가면서 네. 나는 누구한테서 태어났지? 네. 왜 나를 낳아준 분은 나를 못 키웠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갖거든요. 네. 그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한테는 예, 도움이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소통하는 네. 거죠. 그럼 이 개방 입양은 어쨌거나 일단은 내가 하고 싶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서로가 이제 삼자가 네. 다 뜻이 맞아야 되는데 입양 부모 중에도 네. 요즘에는 이제 네. 이런 인식이 좀 퍼져서 네. 아, 아이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생모 중에도 우리 아이가 어느 집에 가서 크는지 알고 싶다. 네네. 왜냐하면 생모분들도 뉴스에서 안 좋은 그쵸. 입양아동의 네. 사건이 나오면 입양기관에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네. 살고 있냐. 네. 그러니까 그만큼 궁금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로 소식을 교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게 둘이 만나서 알아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전문가나 실천가가 아.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서로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부로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네.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것을 잘 중재해 주실 실천가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건 개방 이방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둘이 네. 계속 어떤 중재자를 두고 만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네. 아,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이 정도만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하자가 합의가 되면 나중에 둘만 연결해도 되겠죠. 혹은 아이가 크면 네. 아이하고 생모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초반부터 네. 서로 막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러는 건 네.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들 되게 혼란스럽고 네. 이게 생각처럼 마음이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네. 계속 흔들리고 갈등되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어떤 날은 정말 사람 마음이 저 아이 내가 데려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서로에게 막 정보가 너무 개방돼 있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중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네, 아직까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별로 권하시지도 않고 네. 네 그런 케이스를 많이 해보신 실천가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럼 이게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 사례가 좀 쌓여야 이럴 네.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되는데 현재로는 주로 외국 서적에 네. 이런 경우가 있다더라. 네, 남아 있고 제가 쓴 책에만 사례가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라는 네. 입양 사후 서비스를 네. 운영하시는 거죠? 네, 네. 입양 사후 서비스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입양하면 이제 아이가 부모 만났고 부모는 아이가 거예요. 생겼으니까 네. 다 끝났는데 행복할 텐데 잘 키울 건데 뭐가 필요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입양은 아이랑 부모가 만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어려움, 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네네. 저도 저희 아이가 저희한테 왔을 때 네. 너무 예뻤지만 아이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잘 사랑하면서 꽃피울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 내 멋대로 키우게 되죠. 그쵸. 네. 예, 아이의 역사도 모르고 네. 기질도 모르고 장점도 모르니까 네. 그러고 또 입양으로 만난 관계고 네. 입양 사실을 아이가 알고 크면서 겪는 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부모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런 교육이 사전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삶에서 네.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네. 아이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멀어지게 되면 네. 이제 위기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네. 문제 갈등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도 해드리고 상담도 네. 해드리고 위기 지원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강 입양 가정 지원 센터에서는 몇 가정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한 해에 네. 위기 지원은 20가정씩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교육이나 상담은 훨씬 더 많죠. 네, 참여하시는 가정이 한 뭐 50가정에서 100가정 사이로 네. 왔다 갔다 하죠. 위기 가정이라는 건 어떤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 네. 위기가 있는 경우예요. 네.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제 네. 이 가족이 함께 살기 너무 힘들다. 네. 예를 들어 입양 부모님 쪽에서는 네.
실제 신청은 안 하셨어도 머릿속에서 자꾸 파양이 생각날 정도로 난 이제 얘를 못 키우겠다. 네, 우리는 네. 방법이 없다. 네, 이러시는 네. 분들도 신청하시고요. 네. 입양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네. 부모하고 소통이 너무 어렵고 네. 자기는 이제 청년이 돼서 성인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데 네. 가족과 이제 거의 끊어질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고 같은 네. 입양 자조 모임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또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입양에 대해서 많은 분이 상담하시잖아요. 네.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네, 대단할 네. 것이다와 더불어 또 네. 하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커봐 진짜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 이런 또 생각이 있죠. 네.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친생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고 입양 자녀도 있는데 네. 교회 갈 때마다 이 입양 자녀 옷 입히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네. 애가 조금만 후줄근한 거 입어도 네. 먹다가 뭐 흘린 거 입고 가도 주변에서 거봐 쟤 저러니까 저렇게 키우는 거지 이런 네. 눈치 예, 이런 말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네. 입양 부모는 본의 아니게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네. 잠재적으로 좀 뭔가 네. 범죄자 내지는 아이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예, 이런 편견이 좀 있죠. 네. 예,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기울어진 시각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엄마들처럼 네. 되게 노력하면서 아이랑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